뭐야 이거? 무지 개 같네요. 얼리 퇴물개. 공방일체 무지개. 무지개 빠따 조시바. 와, 청룡밥 많다. 암흑 나와서 그렇게 약하지는 않네, 또. 아, 뭐야. 그래도 무지개는 소멸이잖아요. 타격보다는 낫겠지. 암흑구체도 얻을 수 있어서 그렇게 썩 나쁘지는 않네. 컴파일 드라이브 넣을까? 아니, 들어오봐도, 아, 넣을까? 드로우를 봐도 코스트가 없어가지고. 미래님 반갑습니다. 터보랑 같이 쓰면은 좀 괜찮으라. 터보 무지개 컴파일, 터보 무지개 컴파일 터보. 컴파일 3장 들어오. 소멸이 사라졌습니다. 강화면 구려지는 카드. 1코 소멸이면은 당연히 쓰죠. 완전 갓카드잖아. 게임 레나님 반갑습니다. 유물 한개 없죠. 굉장히 어렵죠. 또 이렇게 보니까 무지개가 일을 잘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한금갑옷 덕분에 주무시러 오셨군요. KS팀님 반갑습니다. 아이, 코 빨개졌어.
근데 저거 망고 나와가지고 괜찮을 것 같네요. 망고 없었으면 모르겠는데 있어가지고. 대회원님 반갑습니다. 빨리 재활용 강화해야 되는데. 재활용 강화해서 화산 같은 거나 태우고. 1 모자라서 보시던 건데. 컴파일 드라이버 빨리 돌리면서 재활용 빨리빨리 합시다. 타격 수비 이런 거 지우고. 화상도 지워야 되고, 타격 수비도 지워야 돼. 피격이야. 김센다. 김센다. 김 빠진다. 그냥 눈보라? 눈보라 뿔이 나오네. 빙하 없으면 좀 그렇긴 하다. 내가 안 먹어지나요? 먹어지는구나.
아, 뭐야, 이게. 독 걸려라, 썩은 거구만. 무지개 뒷담하는데 안 나오네요. 아니, 이게 이렇게 맞을 만한 덱인가? 눈보라가, 아니, 눈보라가 아니라. 무지개가 트롤링해서 그런가? 죽어라. 합하기. 네, 무지개 5장입니다. 아, 제가 맞네. 1일 도전입니다. 그만해 임마. 차방. 빌어먹을 무지개. 많이도 준다. 창공지능. 창공지능으로 재활용 밥 만들어주는 것도 나름 괜찮은데. 그러니까 창공지능 하나만. 쟤도 암흑구체 빨아들이는 애라서 되게 성가신데. 다행히도 빨리 잡았네요. 충성, 충성, 7. 그러면은 홀로그램 강화차인가? 정령밥 그 사명을 다했습니다. 하나 잡아야 되는데 이거.
사방 서슴. 힘이 빠진다. 왜 창공지능은 이럴 때 나오지? 전향 가거나 빨리 할 걸. 연막탄. 아, 잠깐만. 얘들은 암흑 빼먹는 놈들이잖아. 무지개 암흑밖에 딜할 게 없는데 이렇게 암흑 빼먹는 애들 나오면은 답도 없다. 다중시전이라는 거, 이런 거 있으면은 버틸 만한데. 믿을 거는 전류 타격밖에 없습니다. 생각보다 되게 많이 맞네. 이렇게까지 많이 맞을 줄은 몰랐네. 제대로 안될 거라는 건 알겠지. 메아리와 보스는 메아리 빨로 잡을 수 있겠죠? 빌어먹을 타격이나 주면 되지 않을까? 아, 지금 1일 도전입니다. 전천 1턴 메아리 무원. 뭐야 이거? 뭐야 이건 또? 에, 백수 두 번 쓰는 게 제일 낫겠죠? 아니 뭐 무지개 많아도 절대 안 나오네. 가독성이 좋아졌습니다. 제 어차피 무지개나 가져가겠지. 개이득이잖아.
이제 무지개나 메아리로 푹푹 쓰면서 그냥 밀집 포션 사오길 잘했어. 이제 편약 써도 되겠죠? 왜냐면은 탈모비 막아야 되니까. 이제 전타 더블로 쓰면 킬 각이요. 깜노노. 이지. 이지? 이지 붐. 이거나 살까? 왕관? 저주 있는데 저열을 살까? 근데 집을 것도 없는 거 같은데 해봤자 창공지능 정도 집나? 저열이냐 왕관이냐? 그래요, 부적인데 왕관 집자. 아, 왕관이 아니라 저열. 부적 없었으면 왕관 집을 만한 거 같은데 부적 있으니까 이게 낫겠네요. 메아리가 맨 처음에는 카드 3개 써졌는데 이제는 그렇진 않고요. 이제는 연사 두번쓴 것처럼 됩니다. 두 장의 카드가 두번 써집니다. 맨 처음에는 메아리 막27스택 써가지고 그때도 나름 재밌었는데. 카드 한번 쓰면 27번 써지고 킬각 10. 카드 한장 써서 핑핑이 스택 쌓고 그랬었죠. 포션 액기죠. 엘리트 잡을 때 쓰는 게 낫겠다. 어차피 여기서 못 잡을 것도 아닌데. 이거 얼마나 들어오지? 데미지? 홀로그램으로 지우는 게 나으려나? 컴파일 드라이버로 드로우를 보는 게 나으려나? 홀로그램으로 저거 뭐야? 재활용이나 계속. 빙하가 결국 나오긴 나오니까. 커스텀 미션 5,000원이요? 어떤 걸로? 메아리 쓸까? 무지개 홀로그램 무지개.
무지개 원 없이 쓰네, 진짜. 평생 쓸더스 하면서 쓴 무지개보다 이번 1도로 쓴 무지개가 더 많어. 커스텀 랜덤으로 하나씩요. 밀짚굿. 무한모드 옵션에 없을걸요? 디서빌리티엔님 반갑습니다. 야구공이 사람 귀찮게 하네. 합하기. 뭐야 이게? 다시고. 안 돼, 살려줘. 잠깐만, 핸드 왜 이래? 핸드의 상태가 메아리 지우는 게 낫겠다. 밀집 포션은 엘리스나 보스에서 써야 되니까 남겨두고. 아, 서순. 극한 서순. 뭐야, 편향이 왜 나와? 아, 나 채월용 왜 이렇게 안 나오지? 홀로그램 두 장에 재활용 한 장인데. 아, 이거 쓰긴 써야겠는데, 편향. 지금은 말고. 킬각이었나? 킬각 멸시에서 포션 날림. 아이스크림. 이런 정신 나간 핸드 같은. 재활용 홀로그램 싹 다 빠졌네.
뭐야 이게? 아, 맞다, 아이스크림이구나. 아, 참나, 살려줘요. 아니, 뭔. 막힌 막았네. 못 막았네. 아, 여기서 무지개 쓰면 막을 수 있나? 근데 메아리 안 쓰면 모르겠다. 이걸 욕심 부리는 게 맞는 걸까? 밀집은 이미 동났어. 쟤가 왜 이렇게 센거 같지? 피격한다, 와. 일찍 포션 써보자. 그래도 맞는구나. 일찍 썼으면 안 맞음. 아니, 이걸 1댄 맞아서 피격하고, 보스에서 쓸 포션도 안 남았어. 밀집 포션 남겨뒀다가 보스에서 써야 되는데. 허밍. 아니 이걸 아니 게임이 이걸 서순으로 만드네. 아 잠깐만 잠깐만. 아 졸랐어 진짜. 아니 아니 아이 아, 역시 무지개는 안 되는 걸로. 무지개는 아닌 걸로. 아니 진짜 왜 개같은 게 믿고 걸어는 무지개.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가네. 현도미 화이팅. 아, 왜 현도미가 응원을 받았는데 내가 힘이 나지? 아예 체인이션이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뭐야? 현두미한테 져야 되는 거야? 아유, 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현두미가 뭐가 귀여워? 하나도 안 귀여워.
신속 포션. 에너자이저. 아이스크림 에너자이저. 저거 언제 잡지? 일단은 저거 뭐야, 메아리를 쓰고 홀로그램 재활용, 홀로그램 컴파일 드라이버 재활용으로 무지개를 치우고. 아, 왜 두 번 발동하냐고요. 아씨, 생사의 가로에 놓여있는데? 힘들게 살아가고 있네요. 와, 코스 많다. 족제비님 받았습니다. 이거 코스트는 많은데 어디다가 쓰지? 꽉꽉꽉꽉. 어이 뭐야. 아니 조시님 방송하셨군요. 아유,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축전기가 날라나 증기장벽이 날라나. 아, 이거 밀집 올리는 게 하나도 없네. 좀 주워왔었어야 했는데. 와, 중간으로 방송이다. 조시님 반갑습니다. 으악! 으악! 살려줘. 포션은 아껴뒀다가 나중에. 메아리 쓰고 나서 쓰겠습니다. 소짐. 축전기 더블로 쓰고 이걸 막을 수 있나? 아, 파보션 아껴둔 건데. 미라클 베이님 반갑습니다. 수비를 어떻게 챙기지? 자가 수리는 왜 튀어나왔지?
악기똥이라뇨. 그냥 재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냥 쓰자 그냥. 개똥개. 높이가 확인하겠다. 도도도도도. 아니 도넛 띠용띠용 거리는 거 귀엽지 않아요? 띠용띠용띠용띠용띠용. 드리블하는 거 같아. 도누 데카가 좀 귀엽지. 아 비욘드 못함. 에이 에이 일진 사나워.